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62년 수교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란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도 한류 열풍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열풍의 양곰은 단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오늘은 양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란이 강대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제재를 받아왔지만 문화적인 교류까지 막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한국 하면 양곰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양곰은 바로 드라마 대장금의 이란 현지 제목입니다. 2006년 방영 당시에 무려 9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인기죠. 2008년에는 드라마 주몽도 시청률을 85%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좋은 평을 받았던 장영실, 육룡이 나르샤, 옥중화의 상영회는 인터넷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되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이란에서 우리나라 사극이 인기를 끈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 방송은 이슬람 혁명 이후 엄격한 심의 규정이 생겨서 출연자의 과한 신체 노출에 엄격한데요. 우리의 사극 드라마에는 배우들이 대부분 한복을 입고 출연하기 때문에 신체 노출과 관련한 심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사극에서 여성이 바깥 출입을 할 때 몸을 완전히 가리는 장옷을 입는 것이 이란 여성들에게 머리와 목 등을 가리게 하는 히잡을 입도록 하는 이슬람 규율과 비슷하죠. 또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인 정서도 이란의 문화와 유사합니다. 여기에 배우들의 연기력이 화룡점정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의 사극 드라마가 이란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오늘은 양곰을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